저는 TVB 레이초이에요. 만나서 반가워요. 미안해요. Orin 担任亚洲超星团嘅总制作人，令观众眼前一亮。历时半年嘅比赛，观众赞赏 Orin 对练习生嘅点评，严厉得嚟又专业，非常有建设性。도와 처음 봤을 때 제가 너무 뭐라고 해서 정말 미안해요. 하지만 전 오늘 그냥 칭찬만 해주고 싶습니다. 리체인저 너무 놀라워요. 감사합니다. 아울리 역시 잘했고요. 네, 그 훨씬 더 좀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. 成團之夜 ，Orin 刻意收起嚴厲評語，希望大家留下美好回憶。佢仲喺後台不斷同練習生影相留念，非常親切。 比赛前夕 ，Orin 特地去探班，更主动同练习生握手鼓励大家。遥不可及嘅天王巨星近在眼前，学员都被融化。刚刚还跟他握手了，对啊，好羡慕。所以我就说，来来，现在给你一个机会，哎，谢谢谢谢谢谢。当做是，请问一下，握过是吧？握过，握过。那你们跟 Rain 老师握手的感觉是怎么样的？很有力。 手很大，我是主要是我也打篮球，你知道，我的手也不小的，但他的手比我的手还要大，他能比你的大一点点，他能比你的手还大。我感觉他是就可能经常健身，是是是。然后他那个手巨大，对。而且我刚刚看到他，因为我其实一直以来没有试过平视，我一直以为浩联会比 Rain 老师高，但是刚刚看的时候，就是Rain老师他真的就是又高又壮，对，就是像他，对，又帅，他像一座山，然后你像一根柱子，你。 Rain 松松님，我想请问一下，就是节目一开始播出的时候呢，大家观众都被你的评语震惊到了，就是非常的到位，还有非常的专业。你是知道这件事情吗？这个 사실 뭐 심사평이 좀 박하긴 한데, 근데 저는 잘했을 땐 잘했다고 얘기하는 편이고, 그리고 이렇게 나쁜 얘기, 그러니까 심사평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은 좀 많이 아프고 힘들지 몰라도. 살아가면서 어떤 성장을 하면서는 아마 그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그리고 좀 직설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. 那现在就是 K-pop 在世界非常的流行，你作为前辈有什么可以分享给超新练习生吗？ 사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엇에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좀 정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을 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움직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. 그것이 정말 월드와이드로 정말 슈퍼스타가 되든 아니면 정말 어떤 한 지역에 있는 하나는 그냥 로컬 슈퍼스타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아이들이 정말 춤을 즐기고 노래를 즐기고 행복해 했으면 좋겠어요.